안녕하세요. 소순의 다육TV입니다. 오늘이 4월 24일 일요일. 날씨가 대구 온도가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5시가 조금 넘었죠. 5시가 넘었는데 올라와서 너무 뜨거워서 애들이 차강이 잘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지금 한번 올라와 봤답니다. 이 아이 아마빌레.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에 노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가지고는 뭐 애들이 뭐 화상을 많이 입는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먼뒤 쳐라. 여기는 문가든 있어.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 괜찮은 듯 하기는 한데, 걱정은 된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달달 묵혀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일레인, 뭐, 베이비 핑거,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잘 있는데, 여기 고봉과 브레이브처럼 지금 해가 완전 직광으로 바로 비친답니다. 이 직광을 하루 종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답니다, 지금. 왜 이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냐 하면, 수소가 낮에 집에 잘 없어서 얘네들이 낮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금은 약간의 그늘이 된것 같아요. 여기 뒤에 그 옥탑 방이 하나 있는데 수수만의 공간이죠. 그 옥탑 방이 지금 약간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지금 직광을 바로 받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지금 우리 옆집이가 지금 공장에 가가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쳤던 차광막을 지금 공장 창고에다 갖다 넣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차광막을 쳐주려고 해요. 너무 뜨거워서 얘네들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는 수수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안될것 같아서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지금 요렇게 보면 레티지아도 지금 아주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술포래야. 지금 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 껍데기를 까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 아이 보시면 얘를 까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둬야 할지 아직까지 요런 아이들에 대해서 수수는 초보라서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필요하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노숙을 굉장히 오랫동안 뭐 2월 달부터 노숙을 했던 아이들이라서 뭐 햇빛 때 크게 이렇게 강한 저거를 안 받겠지만 제가 오늘 수수가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해가 너무 뜨거워서 사실은 노파심에 살짝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기는 한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어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뜨거운 햇빛의 맛을 지금 수수는 보았답니다. 이렇게 아이들, 완전 깡노수. 이렇게 있는 아이들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이 자리. 이 자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질 때까지 해가 비치는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침에 해가 뜨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자리고, 그래서 지금 차광을 가지고 오면 얘를 그늘 쪽으로 옮겨줄까 싶답니다.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줄까 싶답니다. 수수가 저기 앉아서 다육이랑 눈 맞춤을 잘해요. 눈 맞춤하고 멍도 때리고 그런답니다. 저기에 보면 또 있죠. 캠핑 의자랑 지금 저기 사다리. 며칠 전에 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영상을 찍었죠. 지금 다 보여드립니다. 지금 다 보여드렸어요. 진짜 조금 창피합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지금 애들 올노숙으로 이렇게 완전히 해를 다 받고 여기도 보면 수수가 조금 전에 사고를 쳤어요. 화분을 넝가뜨려가지고 지금 마사가 온 천지 지금 흩어져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듯해요. 아직까지는 잘 있고 뭐 딸딸 묵혀져서 뭐, 나름의 역할을 다 잘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차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수수의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완전히 지금 해가 완전히 뭐 바로 그냥 바로 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해가 바로 쏘고 있고, 지금 시간이 5시 반이 돼 가는데 지금 온도가 여기 내려가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32도, 5시 24분 이렇게 지금 조금 내려가는 상태랍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완전 올노숙으로 지금 이렇게 애들은, 지금 걱정이 그냥 걱정이 된답니다. 진짜 어떡하면 좋을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서 지금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